그럼 살살 돌려가면서 쓱 쓱 아이씨 아이씨 아이 야 쓱 네, 안녕하세요. 찌리찌리의 찌리박입니다. 오늘은요, 제 수준에 딱 맞는 댕이댕이 망댕이 뚝배기를 날리러 오랜만에 시방에 나왔는데요. 낚시를 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깜짝 놀랄 물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낚싯대가 딱 봐도 아주 매끈한 게 고급지게 생겼죠. 어제 밑밥 주걱 사러 낚시점에 갔다가 너무너무너무나도 탐나갖고 3개월 할부로 충동 구매를 해버렸는데요. 그냥 이렇게 봐서는 뭐가 놀랍냐고 하시겠죠. 자,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서 턱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턱을 꽉 잡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람쥐. 자, 낚싯대를 한번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롬 살살 돌려가면서 쓱 쓱 아이씨 아이야 쓱 자 자 자 쓱쓱 들어가죠. 예, 계속 들어가죠. 자 자, 보십시오. 요렇게롬 쪼꼬매졌죠? 오, 대박이죠? 이게 2m90cm짜리 다이와 농어대인데 이렇게 접으면은 52cm로 줄어갖고 가방에 쏙 들어가네요. 예, 완전 여의봉이죠? 이거 저같은 뚜벅이 낚시꾼들한테는 아주 좋은 필수템이라 충동구매를 해버렸는데요. 잘 산건지 눈탱이 맞은건지 오늘 right now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품 사양을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 포장 케이스에 사양을 찍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제품 사양에는 20개를 40g까지 견딘다고 나와있는데 첫 개시부터 아작나면 영혼 털리니까 안전하게 20g짜리 묶음추를 달고 테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지랭이를 달아놨고요. 첫 테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부드럽게 아주 멀리 날아갔어요. 예, 한 500m는 날아간 것 같습니다. 아이, 미치겠네. 첫 캐스팅부터 밑걸림 걸렸어요. 아이씨, 야씨. 오늘 큰 기대를 가지고 나온 거는 아닌데, 아이, 그래도 너무 조용한데요. 지금 한 12시 20분 정도 됐는데 오후 3시까지 4시간 동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한 마리라도 잡히겠죠? 아, 어떻게 된 거야? 망댕이 있다 그래갖고 나왔는데 너무 조용한데요? 혹시 찌리박 온다고 소문났나? 첫 개시한 날 딱 한 마리 올라오면 아주 끼깔날 텐데. 아, 이런 그지같이 안 올라오네. 어? 우리 쌔삥이는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이만 접도록 할게요. 아이씨, 야, 야이씨, 빠졌다. 씨. 아이, 망댕이는 개뿔. 마지막 캐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아이, 제발. 제발. 한 마리만. 이 그지같은 망댕이들. 지금 오후 2시 다 돼가는데 더 해봤자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쉽지만 낚시는 여기서 일찍 접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 안녕.